안녕하십니까. 미디어학과 김휘입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귓액션과 소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코드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한 툴에는 소나 클라우드, GitHub, IntelliJ가 있습니다. 우선 GitHub 아이디가 없거나 IntelliJ가 설치되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정지하고 가입 및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나 클라우드는 GitHub으로 가입 연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은 필요 없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계정을 만드셔도 됩니다. 코드 커버리지란 무엇일까요? 코드 커버리지는 코드 품질, 테스트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코드 커버리지는 말 그대로 코드가 얼마나 커버되었는지, 즉, 버그나 오류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 커버리지가 높은 프로젝트는 그만큼 안정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위키에서 가져온 내용이고 꼭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들은 하나씩 검색해서 개념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깃액션이란 GitHub 저장소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Git에 푸시를 하였을 때 소나 클라우드가 커버리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 클라우드란 소나 큐브를 접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소나 클라우드는 이전에 말씀드린 코드 커버리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항목의 코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소나 큐브의 특성과 로컬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의 특징을 더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제 개발자 입장에서 세팅이 쉽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GitHub에서는 레파지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프로젝트를 무조건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소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서는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지 않으면 프라이빗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소나 클라우드의 커버리지를 개선하게 되면 유료로 요금을 지불하셔야 하고 약 10유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강의에서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아, 네, 방금 Git에서 제공한 명령어를 통해서 Git 연동이 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방금 말씀드린 오픈소스 오픈레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커밋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이 깃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넣고 커버리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제가 깃과 연동해 놓은 폴더에 제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제 로컬 폴더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푸시를 해서 기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세 커밋을 했고요. 푸시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린 오픈 레나가 잘 커밋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레파짓에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커버리지를 정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제 소나 클라우드와 디렉션을 통해서 연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나 클라우드와 GitHub 액션을 통해서 커버리지 계산을 하는 연동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클라우드의 경우 GitHub 아이디를 통해서 연동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GitHub 아이디를 통해서 연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GitHub으로 연동해서 로그인한다는 버튼이 있죠. 지금 저는 같은 페이지에서 GitHub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었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요. 연동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네, 우선 GitHub 연동을 해주어야 하고요. 로그인을 통해서 소나 클라우드를 접속을 했습니다. GitHub에서 제공하는 소나 클라우드를 접속을 했고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선택한 레파지토리에 대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셀렉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만든 프로젝트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오픈소스 오픈레나 이 부분을 고른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할게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돼 있으면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추가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꼭 오픈소스로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프로젝트가 추가된 모습입니다. 레파짓을 선택해서 한번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저도 헤맸던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GitHub 액션 여기 추천을 한다고 써 있죠. GitHub 액션을 통해서 한번 소나 클라우드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연동이 됩니다. 우선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이제 세팅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New 레파지 시크릿이라고 있죠. 자, 네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 토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개인별로 다를 거예요. 이렇게 토큰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 토큰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제 프로젝트가 마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빈으로 안내를 받겠습니다.
우선 Form XML 파일에 들어가셔서 아래와 같은 코드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몇 가지 더 옵션을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안내에 대한 실습입니다. 이렇게 프로퍼티를 추가해 주라고 공식 다큐먼트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코딩을 하는 코드를 좀 넣어준다던가 버전 소스 버전에 대한 옵션을 좀 추가해 주었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 개인 저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호스트 URL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값을 추가를 해주셨으면 첫 번째 문단에서 안내해주고 있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GitHub 폴더를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밑에 워크플로우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밑에 이제 빌드 파일을 추가를 해주었는데요. 여기 돌아와서 보시면 파일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여기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이 브런치가 마스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 때 요즘엔 GitHub에서도 만들 때 메인으로 많이 브런치를 만드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인으로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를 추가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빌드 파일까지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이제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아, 네, 파일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시를 해주어야만 이 커버리지가 계산이 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세 푸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재서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메인 푸시로 하고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메인 푸시, 저희가 메인 푸시 했죠. 메인 푸시가 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액션 항목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실패한 항목인데, 메인 푸시는 이렇게 빌드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 보면,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커버리지라던가 코드 중복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브랜치별로 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브랜치는 포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인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포크를 해서 커버리지를 개선을 한다면 이 부분이 다 여기에 남고 코드 품질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그 같은 부분을 또 이렇게 코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그 안에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문제가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고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직접 코드단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안 좋은 코드의 이유가 무엇인지, 버그가 왜 버그라고 이것을 취급을 하는지 등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좋은 예시와 안 좋은 예시들도 코드를 보여줌으로써 개발자가 보다 쉽게 커버리지를 버그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드 스멜스라고 해서
코드 품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드가 좋지 않다면은 이제 코드 스멜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들어와서 보시면 코드 스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슈가 무엇인지 등도 이 부분보다는 네. 이러한 부분들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제 예시들도 들어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수정을 하는데 용이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커버리지가 50.6%이죠,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항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하나 이 파일들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소스 메인, 자바 IO 플래너 CTL, 유틸에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의 커버리지가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이 함수별로 자바에서는 이 함수별로 커버리지를 진행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테스팅하는 항목에서 전부 다 테스트를 해주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39% 정도만 진행이 된 파일을 열어보면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 코드가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정상값이 들어오는지 등을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러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할수 있고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코드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네,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